안녕하세요. 여기는 충북 영동군 예술창고 갤러리 카페입니다. 우리 예술창고에서는 여러 작가분들을 모시고 초대전으로 기획전을 하고 있는 갤러리 카페인데요. 이번에는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인성희 작가님을 모시고 또 예술창고에서 초대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께 우리 작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네, 우선 예술창고에 이렇게 전시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영동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감사하죠. 네, 제가 알기로는 스님은 대전에서 중심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작가로 알고 있는데요. 스님이 주로 그리시는 작품이 대지가 많이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예, 그런가요? 전시마다 돼지를 꼭 많이 그리긴 했는데 다른 그림도 많이 있었어요. 근데 재미있는 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돼지 그림을 많이 봤어요. 그리고 뭐 반반씩 있어도 와 돼지 그림 너무 좋다, 재밌다, 흥미롭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, 그래서 사람들이, 제가 생각한 건데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거를 이렇게 보는구나 본인들이. 그리고 저도 많이 원해 주시니까 그거에 따라서 돼지 그림을 좀 더 많이 그렸었던 것 같아요, 그동안에. 돼지라고 하면은 왠지 그 집안에 돈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? 또 부가 들어올 것 같은 느낌? 그래서 대중들이 돼지 그림을 보면서 아, 우리 집에 저런 작품을 하나 모시면 정말 우리 집에 큰 돈이 이렇게 굴러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한데, 그런가요? 네, 저도 돼지 그림의 시작이 곡의 상징이었어요. 사실 또 성향도 밝은 성향이고,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집에 곡이 들어왔으면 좋겠고, 달을 보고서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. 자기 전에 돼지 굶어서 복권 사야지, 이런 식으로. 근데 반면에 돼지는 또 탐욕의 상징으로도 표현이 돼요. 그래서 돼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대신 얘기해주는 동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. 영동에 소재하고 있는 예술창고에서 기획 초대전에 응해 주셨는데, 우리 영동 국민들에게 선생님의 작품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또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. 네, 요즘 그 코로나 시대가 왔잖아요. 그래서 되게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,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. 저는 제 그림 속에서 예전부터 표현했던 게 지금의 행복이었거든요. 그래서 요 그림만 봐도 어미 돼지와 아기 돼지 이런 식으로, 달 항아리의 그림이라면 뭐 그 달 항아리의 자체가 어머니의 품이어서 아무리 힘들고 이렇게 지친 하루더라도 어머니의 품만 있으면 그 피로가 다 사라지고,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었는데, 이 예술창고에 걸린 그림들은 대부분들이 또 미소를 좀 지을 수 있는 그림들이 대체적으로 있어요. 이렇게 조금 시대가 이렇고 우리가 우울해지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면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그냥 이렇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삶을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인성희 작가님을 모시고 충북 영동군 예술창고에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전시, 그리고 우리 삶에 조금 질이 높아질 수 있는,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작품을 보면서 자신만의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인성희 작가님을 기억하시면서 좋은 작품과 그리고 행복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작품은 좀 특별하게 글을 쓰시는 작가 선생님의 글을 받고서
요청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. 글이 되게 길었는데 그거의 일부들인데 그 글을 읽고서 아이들을 위한 글이었는데 굉장히 제가 재밌게 읽었거든요. 이 그림은 동물들이 이렇게 지구 안에 있는데 자연이 되게 사라지면서 동물들도 많이 아파하잖아요.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자연과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런 좀 많이 사라지는 동물들이나 식물, 동식물들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풀어봤고요. 이 작품 또한 풀숲에서 쏙 나와서 나비와 마주하면서 자연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가만히 들여다보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그림이에요. 이 작품의 제목은 춤추는 꽃인데요. 어느 날 그 꽃을 봤는데 꽃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그 조형미가 느껴졌어요. 그래서 그 좀 독특한 표현 기법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물감을 그 주사기 안에다 넣어가지고 뿌리듯이 이렇게 표현해서 한 거고 꽃이 한 송이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작은 꽃송이랑 함께 두 꽃이 춤을 추는 형상을 표현해 봤습니다.